안녕하세요. 세 번째 피아노 파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했던 피아노 파티 팜플렛이고요. 2018년도에 리움홀에서 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스펜서님 연주하셨는데, 이건 스펜서님이 만들어준 팜플렛이에요. 이거는 작년에 했고요. 2022년. 이제 그동안은 코로나 때못 했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요. 팜플렛을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본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도 기대를 하고 딱 그제 인쇄를 하러 갔죠. 그런데 인쇄를 하고 나서 딱 접고 딱 펴보니까 너무 이게 여기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여기를 이제 잘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 왔는데 다시 잘 보니까 이 글씨가 림스님과 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림스님이 쇼팽 발라드 치시고 제가 이제 드뷔시 곡을 두 개를 치는데 이만큼 내려와야 되잖아요. 올라간 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했죠. 이렇게 접고 아니 잘 되게 이렇게 접고 여기를 잘라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몇번 잘라봤거든요 제가. 여기 끝에 하얀색이 남는 게 싫어서 이것도 잘라봤습니다. 잘라보고 해봤는데 또 너무 딱 맞아가지고 여기를 안 자르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게 이거고 안 자르고 여기만 좀 잘라내고 접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11장을 이렇게가 이렇게 인쇄를 해왔는데 이거를 다 자르는 노가다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예전에 산 문서 재단기를 아주 잘 쓰게 됐습니다. 여기가 조심해야 되게 칼날이 있어서. 너무 많이 자를 수도 없어요. 안 그러면 이게 너무 여기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자르면 또안 예뻐서 딱 여기서 한칸 정도만 해야겠더라고요. 심사숙고해서 하나만 자르는 걸 보여드릴게요. 누르고 자르면 살짝 너무 좀 좁아서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맞게인지 잡으면 이게 검은색이라서 그런지 여기가 좀 이렇게 되는 건 아쉬워요. 갈라지는 느낌? 아쉬운데 그냥 이렇게 좀 그럭저럭 볼만하게 하고 이걸 사실 제가 종이를 다시 이제 집에 있는 프린터기로 뽑아서 복사해서 여기를 잘라서 붙일까도 생각했거든요. 좀 밑으로 내려서. 근데 이거를 어디 이제 제출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붙은 거에 대해서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두기로 하고 참몇 번을 이거를 확인을 하고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못 봤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화도 좀 나고 한 일주일 전에 이걸 올려드렸거든요. 여기에 참가하신 8분에게 단톡방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거를 못 보신 거예요. 올라가 있는 거를. 분명히 저는 맞게 한번 했었는데 중간에 확인을 여러 번할때 이게 뭘 클릭하고 하다 보면 이게 살짝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가 여기가 올라간 거죠. 그거를 제가 나중에 확인을 못한 거예요. 저는 이제 오타가 난게 없는지 그것만 눈 빠지게 정말 여러 번 여러 번 반복해서 봤는데 정말 문서 작업하신 디자이너님들 존경합니다. 정말 보고 보고 또 보는데 이게 올라갔을 거는 생각도 못한 거죠. 그래서 줄 맞추는 거를 제가 실패했어요. 이걸로 인해서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즉 컴퓨터에서 이렇게 작업하지 않고 제가 수작업으로 좀, 네, 요즘 놀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갖고 제가 내년에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제가 미리 캠퍼스라는 사이트에서 이걸 다 만들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고요. 여기에서 팜플렛을 만들었거든요. 기존 템플릿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기존에 있던 거를 저는 뭐 거의 다 지웠어요. 지우고 제가 사진 가져오고 네 이렇게 다 집어넣었는데 여기 컴퓨터상에서는 이 좌우가 반반 딱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우면서 그것도 다 날라갔나 봐요. 어쨌든 여기선 제가 뭐 이게 정, 뭐 반쯤 돼 보여서 인쇄를 했던 건데 인쇄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다시 와서 제가 보니까 오른쪽이 확실히 넓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을 좀 이렇게 옆으로 옮기면 좀 반이 될것 같은데요. 인쇄를 이미 해버려서 뭐 제가 다시 인쇄를 하지는 않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이 아래 페이지는 이렇고요. 여기서 제가 다시 손을 봤어요. 아까 글씨가 올라가 있던 거를 내렸고 올렸지만 이제 뭐 내년에 하거나 또 그렇게 할때 이제 이걸 제가 또 다시 사용해서 여기 있는 글자만 바꾸면 되니까 지금 다시 좀 손을 본 거예요. 뭐 이걸 좀더 오른쪽 밀면 좋긴 하겠는데 여기 꽃이 잘려서 지금 좀 아쉽긴 해요. 밀었으니 이 글자들도 다 그러면은 오른쪽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가운데 선이 왜 중심이 선이 어떤 때는 보이고 어떤 때는 안 보이고 근데 이 표지는 아마 다시 쓰진 않을 거예요. 매번 할 때마다 좀 새로운 표지를 하고 싶으니까 뭐할 때마다 늘겠죠. 뭐 저는 거의 컴맹 수준인 사람이라서 이 정도 했다는 것으로 일단은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내일 제가 입을 의상입니다. 어제 이것저것 입어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몸무게를 지금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막달 때보다도 더 나가요. 그래서 55가 맞지가 않는데 이거 예전에 어떤 언니가 자기가 만든 의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주하니까 이걸 주셨거든요. 이걸 입을 일이 없었는데 이게 겨울에 또 어울리는 이런 털.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팔 소매가 없어서 좀 부담스러워서 흰색 또 다른 블라우스를 안에다가 제가 어제 입어봤지 않겠습니까? 이걸 속에다 이렇게 입었어요. 입었는데, 뭐 얘는 하얗고 얘는 좀 아이보리라서 조금 그러긴 한데 뭐 조명을 환하게 받으면 그건 잘 티가 안 나니까 그냥 입으려고 했습니다. 부담스럽잖아요. 민소매가 아가씨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약간 까끌까끌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면은 아니고, 제가 평소에는 면 100만 입어요. 이건 정말 예외적인 겁니다. 겨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안에서 이렇게 피부에 닿는 느낌이 약간 이게 까슬까슬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이제 묻어나세요. 그리고 또 예쁘면 괜찮고 그런 신분인데, 저는 피부가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아기 때부터 그랬고. 리허설을 해보는데 집에서 이걸 입고. 근데 이게 여기가 따끔거리는 거예요. 치면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이걸 벗자, 벗고 이것만 입고, 뭐 난방은 잘 되겠죠, 연주. 이것만 입고 이거를, 근데 제가 연주를 가장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 전에 일곱 분이 치시는 걸 저는 앉아서 계속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가디건을 이렇게 입고 연주 직전에 이제 가디건은 벗고 하려고 합니다. 내일 하는 곳은 구두를 신고 하는 줄 알았는데 실내화를 신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구두까지 신고 리허설은 안 해봐도 이번에 되었고요. 하루 남았는데 오늘 잘 자야 돼요. 오늘 이상한 걸 먹으면 안 돼요. 평소에 안 먹어봤던 거를 오늘은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연주를 하고 나면 한동안은 이제 그곡안 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물론 연주 당일날 비디오를 찍겠지만 분명히 이제 실수가 있겠죠. 완벽하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한 번밖에 못 해보고. 그래서 내가 가장 잘칠수 있는 순간은 이 곡을 오늘이겠구나 싶어서 이제 어제 제가 한 콩샷으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기록을 하나 남겨두려고요. 그런데 정말 연습할 때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틀리는 거예요. 아, 되게 어이없죠. 한 번도 안 틀렸던 데에서. 이게 그냥 연습할 때는 오히려 한 번도 안 틀리고 지나가다가 아, 찍어봐야지라던가. 이제 무대 섰다고 생각하고 해보자, 리허설. 그래서 누구라도 한명 앉혀놓고, 연습을 하고 이러면, 그게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잖아요. 압박감. 그것 때문에 연습할 때는 이러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안 틀렸던 곳에서 틀렸던 것도 있었고, 또 하나 웃겼던 건, 그건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제가 요즘 한 일주일 정도 미드 프렌드를 좀 봤거든요. 영어 공부 겸뭐 그냥 좀 웃기니까 이렇게 봤어요. 그랬는데 연습할 때는 한 번도 프렌즈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제가 촬영을 딱 하고 피아노를 치는 순간 갑자기 몇 시간 전에 봤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웃긴 장면이. 그래서 연주를 하는데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연습할 때는 안 그러는데 왜 내가 촬영을 하고 연주를 하고 이럴 땐 이런 일이 일어나나. 뭐제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짐작으로는 이게 엄청나게 긴장된 상황이다 보니까 뇌에선 이게 뭐랄까 너무 힘들어서 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건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은 당연하지만 오늘은 프렌즈를 제가 안 보기로 했습니다. 내일 연주하다가 또 생각이 나면 큰일이니까요. 연습을 뭐 오늘 많이 하진 않으려고 해요. 그냥 계속 한달 정도를 지금 준비했고, 저는 이거를 하루에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만 지금 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오후에, 늦은 오후에 칠 거고, 아직 결절종은 있습니다. 이게, 네, 이렇게 있어서, 무리는 하진 않는데, 뭐 아프진 않아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내일 추운 날씨에 이렇게 하게 되고, 원래 11월에 하려고 했던 계획이 제가 11월에 토요일마다 약속이 되게 있어가지고 12월로 미뤄졌어요. 내년에는 12월에 안 하고 조금 더 땡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연주하고 또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 안녕.